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 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19라운드 프리뷰도 혁혁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너무 바빠서 화가 났나 봐요. 아, 밥을 못 먹었어요. 아, 배고파요. 네. 아, 그래서 먹을 걸 꼭 챙겨 드시면서 네,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18라운드 프리뷰 혁혁의 수원의 승리를 예측에 성공하면서 3경기, 정현 아나운서는 2경기 승리 예측에 성공했는데, 아, 정현 아나운서의 좀 그 축구 커뮤니티의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 꼬작한 코리아에 있었던 서우정 기자보다는 맞아요. 높기 때문에 네. 혹시 영상 보고 계신다면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근데 댓글에서 혁혁 지인의 냄새가 폴폴 나고 있습니다. 네. 네. 두두마님께서 네. 내 눈이 어떻게 된 거지? 오늘은 혁혁이가 잘생겨 보여 라고 해줬는데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여기서 좌파 박주기님께서 정상입니다. 이러셔서 이 두 분은 지인이 아닌가, 알바가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본인이 아닌가. 괴 잡으러 보내주신다면, 네, 네 괴 잡으러 보내주신다면, 제가 또 이렇게 좋은 네.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국님께서 내내 누나가 점점 이뻐진다면서, 네, 정혜 씨를 응원하는 구독자분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만큼 저희가 또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예뻤죠? 아, 네, 넘어갈게요. 네. 어쨌든, 골TV 5분 프리뷰쇼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진짜 제가 밥을 빨리 먹어야 돼서 네. 오늘도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5분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상주와 수원의 경기입니다. 네, 상주 대 수원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9승 3무 5패 3위의 상주, 18라운드 인천을 상대로 문선민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2연패를 마감했습니다. 4승 5무 9패 11위 수원, 18라운드 부산을 제압하면서 마찬가지로 2연패를 마감하며 4경기 연승 무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통산 전적 상주가 3번 승리 무승부 7번, 수원이 11번 승리 수원의 5위. 최근 10경기 전적은 상주가 2번 승리 무승부 3번, 수원이 5번 승리 총 25골이 터졌고요. 상주 홈경기 상대 전적은 상주가 2번 승리 무승부 3번, 수원이 2번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박빙입니다. 상주가 1번 승리 무승부 2번, 수원이 1번 승리했고요.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상주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양팀 순위의 격차는 3위대 11위 크지만 데이터에서는 수원이 조금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혁혁의 픽은 두 팀 다 연패를 끊은 팀이 끊은 팀들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경기 무승부 예상하겠고요. 염기훈 대 문선민 선수의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저는 상주의 승리입니다. 문선민 선수 이번에도 믿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네, 성남대 전북의 경기 정현스턴입니다. 지난 라운드 포항에 패하며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성남입니다. 김남일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강원에게 패배하며 서울과 선두 울산과의 격차가 벌어진 전북인데요. 통산 전적 성남이 28번 승리, 무승부 21번, 전북이 32번 승리했습니다. 최근 10경기 전적은 성남이 1번 승리, 무승부 5번, 전북이 4번 승리했고요. 성남 홈경기 상대 전적은 성남이 17번 승리, 무승부 8번, 전북이 15번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성남은 승리 없고요. 무승부 2번, 전북이 1번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2대2 무승부였는데요. 지난 라운드 패배를 기록한 팀들의 맞대 홈경기 상대 전적 우위의 성남이냐 통산 전적 우위의 전북의 대결입니다. 자, 저는 통산 전적의 우위를 택하겠는데요. 전북의 승리 떠오르는 샛별 이성윤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픽은 상대 전적의 데이터를 반영해서 무승부 픽 성남의 날카로운 창 나상무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과 부산의 경기입니다. 네, 서울대 부산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6승 2무 10패 8위의 서울, 지난 라운드 울산에게 3대0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난 라운드 수원에게 패배하면서 연승에 실패했던 부산 4승 7무 7패 9위입니다. 통산 전적 서울이 55번 승리 무승부 48번 부산이 15번 승리했고요. 하지만 최근 10경기 전적은 서울이 5번 승리, 무승부 3번, 부산이 2번 승리, 25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홈경기 상대 전적은 서울이 33번 승리, 무승부 22번, 부산이 16번 승리했고요. 올 시즌 상대 전적은 부산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8위 대 9위의 싸움, 혁혁의 생각으로는 19라운드 가장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혁혁의 픽은 두 팀 다 치열하게 싸우면서 무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는 양팀 공격의 핵 이동준 선수 대 조영욱 선수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서울의 승리, 지난주 K리그에 복귀한 기성용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승리의 키죠. 네, 포항대 대구의 맞대결 정현스턴입니다. 아, 지난 라운드 성남에 승리하면서 오랜만에 승점 석점을 따낸 포항이고요. 광주에게 6대4 패배를 당하며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대구 FC입니다. 통산전적 포항이 19번 승리, 무승부 13번, 대구가 11번 승리하면서 포항의 우위인데요. 하지만 최근 10경기 전적은 포항이 3번 승리, 무승부 3번, 대구가 4번 승리하면서 대구의 우위입니다. 또 하지만 포항 홈경기 상대 전적은 포항이 10번 승리, 무승부 6번, 대구가 6번 승리하며 포항의 우위인데요. 또 하지만 지난 시즌 전적은 포항 승리 없고요. 무승부 2번, 대구가 2번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전적은 1대1 무승부입니다. 오랜만에 승리를 맛본 포항, 연승에 도전할 것 같고요. 기나긴 부진의 늪을 탈출해야 하는 대구, 분위기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포항의 승리, 역시 이 선수가 득점해줘야죠. 인류 챔코입니다. 저는 무승부 픽하겠습니다. 중원에서 세징야와 팔루치 세비치 선수가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또 무승부야. 네. 이어서 강원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네, 강원대 인천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5승 6무 7패 5위, 지난해도 강팀 전북을 제압하면서 이번 시즌 5승 중 2승을 전북에게 챙겼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팀 분위기를 바꾼 강원,
인천은 2승 5무 11패 12위, 연승 행진을 2위로 마감하며 다시 재정비 중인 인천입니다. 통산 전적 강원이 11번 승리 무승부 4번, 인천이 9번 승리 강원의 우세. 최근 10경기 전적 강원이 6번 승리 무승부 3번, 인천이 1번 승리 강원의 우세. 강원 홈경기 상대 전적 강원이 8번 승리 무승부 1번, 인천이 4번 승리 강원의 우세.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강원이 2번 승리 무승부 1번, 인천 승리 없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상대 전적은 강원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강원대 강등권 전적을 계속 펼치는 인천의 맞대결인데요. 협회의 픽을 강원의 승리, 전북을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한 김지현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승부 픽하겠습니다. 네, 슈타임 안 하나요? 네. 네, 울산의 광주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14승 3무 1패 1위의 울산, 서울과의 경기에 3대0 승리하며 선두 자리를 공고하게 다졌습니다. 네, 광주 5승 5무 8패 10위, 지난 라운드 무서운 득점력을 보여주며 6골을 기록했며 대구를 제압한 광주입니다. 동산전적 울산이 10번 승리, 무승부 5번, 광주가 1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 울산이 5번 승리, 무승부 4번, 광주가 1번 승리했습니다. 울산 홈경기 상대 전적은 울산이 5번 승리, 무승부 1번, 광주가 또 1번 승리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없고요. 올 시즌 상대 전적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K리그 선두 울산 대 지난 라운드 폭풍의 팀 광주의 맞대결, 19라운드의 마지막 골폭풍으로 장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의 승리. 네. 골무원 합격은 준이요. 네. 저는 무승부입니다. 광주의 날카로운 창 엄은상 선수를 주목해 선수로 뽑겠습니다. 아, 깔끔해. 깔끔해. 몇 초 남았어요? 아, 10 seconds. 아, 10초 남았네요. 아, 또 오랜만에 네. 성공했습니다. 아, 저 생각 이 정도 흐름이면은 이제 K리그 2에 좀 재미있는 경기 한 경기 정도 저희가 싹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자신 있으세요? 아, 뭐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고요. 아, 네, 뭐 무승부가 유난히 맞네요. 아, 이번 네. 라운드의 혁해 좀 공략은 좀 네. 남들이 안 하면서도 좀 이제 할 수 있는 데이터, 좀 무승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승부 예측을 했고요. 네. 이러면서 좀 순위 상승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와르르 와르르 순위가 떨어지는 소리예요. 아,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네. 될지 이번 라운드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맞춰보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프리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럼 K리그 2 주요 경기 추가 될지 말지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20라운드 프리뷰에서 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